자기 안의 불성을 깨우치는 것을 견성이요 성불이라 했다. 그러나 불성이 있다하니 있는 줄 알고 돌부처는 믿어도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밖으로 찾아 헤맬 뿐 내 안의 불성은 추상적 개념이요 수행과 삶은 별개의 일이었다. 내가 이차표에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나온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행스님은 애들로 말하지 않았다. 핵심을 찌르는 법문은 누구나의 현실이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안에 붙여 자성불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불성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대행스님이 열어보인 한마음의 길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대행스님 가르침의 핵심 방편인 한마음 주인공은 한마음 선언 촛불제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새해맞이 다짐이며 발언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참마음 자리를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스님의 주인공 관법은 수많은 이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았다.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다 갖춰져 계시니까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그런다면 마음의 불을 키치다. 마음의 불을 키치다. 네. 큰 스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내 자신을 지키는 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 그게 아마 가장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이도 많고 깨달았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저마다 달을 가리키지만 어려운 말과 글에 가려 달을 보는 이는 드물다.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하면은 또 못 알아듣는 이치가 있을까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자기가 바로 보이는 자기가 엎드러져도 짓고 일어날 수 있는 집행이와 같다 이겁니다. 그 집행이는 요술 집행이와 같습니다. 찰나찰나 함이 없고 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광대한 그리고 묘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대행스님의 법문은 거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보살들의 이름을 다 지어낸 겁니다. 한마음 선언 법형제회는 치마불교로 일컬어지던 한국 불교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뜻을 이해하기 힘든 선문답과 어려운 한문 경전의 참뜻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은 신선한 공감이었다. 현실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간결한 진리, 진실불호에 살아있는 법어였다. 큰스님의 가르침이 막 엄밀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관념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경전이나 어떤 이제 불과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렇게 당신께서 공부를 해오신 게 수행을 해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냥
자연 이런 조차에서 모든 미생물로부터 불법이 하나 이를까지 몸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요새 진리를 터득하신 게 되어나서 이 생활 분류에 가장 알맞는 지도를 하셨어요. 이런 게 있고 모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거를 소상히 굴러서 당신께서 이 해주시니까 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나와볼 때 당신들이 처해 있는 삶하고는 바로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요. 예, 해답. 이제 그래 도반들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 공부를 그냥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서로 대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대행 스님 법회 또 하나의 특징은 격이 없는 문답 시간이다. 그래서 큰 스님이 수행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생활의 문제까지 궁금한 것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었다. 부산에 계시다가 거기서 식당 같은 것도 하시고 저기다 버리시고 산으로 들어가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죠. 그것은. 나 아닌 나가 아마 자기 몸대를 형성시켜가지고 끌고 돌아다녔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걸어보니까 길을 걸어보니까 길도 없고 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지금 정상이다 이러는 거죠. 지금 꼭 그렇게 하려면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야 하니까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대행스님이 펼쳐 보이신 보살행은 세간에서는 이적으로 소문이 났다. 스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자비심에 기대어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었다. 스님은 그런 중생심을 탓하지 않았다. 자비심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섭수했다. 그리고 그들의 우환을 통해 깨우침의 길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대행스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다. 가난도 병고도 온갖 장애가 그대로 공부 재료였다. 남다른 삶을 살아온 스님은 누구보다 삶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식민 통치가 극에 달았던 1927년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났다. 군대 해산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공직에서 쫓겨난 부친은 생애 의욕을 잃었고 후에 재산까지 침탈당하여 스님은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일제시대의 일입니다. 그 건빵을 갖다가 우거지를 좀 썰어놓고선 물은 흥등그르르하게 붓고는 솥에다 끓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그릇씩 끓여도 내 몫이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다면 만약에 내가 먹는다면 우리 어머니 굶게끔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밖에 굶을 사람이 없거든.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누가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세상에 대한 부친의 울분은 어린 대행을 밖으로 내몰았다. 밤이고 낮이고 산속을 헤매고 다니기 일쑤였다. 세상에는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왜 부자보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가슴속에서 질문들이 쏟아졌다. 수행인 줄도 모르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고 화두인지도 모르고 화두를 잡았다. 남다른 수행의 근기가 스승의 인연을 불렀을까. 대행스님은 14살 때 어머니를 따라 우연히 들른 오대산 상원사에서 당대의 걸출한 스승 하남스님을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처럼 자유롭게 대해주던 하남스님과의 인연으로 23살 되던 해 출가 사문이 되었다.
그러나 한 번 의정에 잡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대행 스님은 절집의 풍습보다는 내면의 화두를 참고하는 일이 너무 급했다.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여보로 탄벌, 미숫가루 한 줌 챙기지 않았다. 오직 자성의 의지에 무심세계의 이치를 배워나가는 처절한 산중수행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온 몸뚱이가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이래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참담한 몰골로 미친 사람 취급받기 일쑤였고 간첩으로 외받아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고행이라는 사실에만 잡혀 있었다면 어찌 10년 세월을 산에서 보낼 수 있었겠는가. 처절했던 산중수행은 자성불과 만나는 시간이며 한마음의 이치를 깨치는 해탈의 문이었다. 만약에 내가 몸을 사리고 그렇게 내던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2차표 한 번 나와서 한 번 갈 거. 그렇게 살면 뭐라고 저렇게 살면 뭐랍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거 서러워하지 마시고 팽개친다면 새새생생을 얻습니다. 2년 따라 치악산 상원사 기슭에 자리를 잡았다. 토굴이라고는 하나 한평 남짓한 방 한 칸이 전부인 움막이었다. 오롯이 자성으로 향한 산중수행으로 대행스님은 마침내 천지운행의 이치를 터득하고 일체가 돌이 아닌 돌이와 돌이 아니게 놔두는 경지를 터득하게 된다. 그러나 태양빛을 가릴 수 없듯 병고와 우한으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치악산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지난 뒤에야 사람들은 당시 대행스님이 펼쳐보인 다양한 이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적이 아니라 자비의 힘이었다. 스님은 일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와서 호소하는 고통을 듣기만 했다. 그런데도 스님을 뵙고 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가 부엌이고 요가 조그만한 부엌이고 여기가 방이에요. 요가 요 방이 조그만한 방이에요. 그럼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아주 작은 방 하나에 그냥 부엌 이거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방 조그만한 방 하나. 방 하나 부엌 그 부엌은 이제 이렇게 뭐 그 나무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비 안 맞게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제 불 떼주고 그랬지. 그래 이제 신도들이 왔다가 이제 돈 놓고 가고 그 이제 그걸 이제 저녁 오후 되면은 신도들이 이제 우리 행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랬어. 스님은 신도들이 놓고 간 재물을 고스란히 상원사로 올려보냈다. 법당에 비가 새도 지붕 이을 여력조차 없던 상원사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전로서는 어렵게 시작한 중창 불사였다. 상원사를 중창하며 스님은 산신각 대신 선방을 짓게 했다. 미혹한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낙성식 할 때는 그 타나스님 오시고 청단스님 오시고 송경산스님 오시고
대화 끝나고 이제 타나스님 가면서 대행스님 보고 대장부라고 그래요. 대장부. 장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부처님의 법은 어렵지 않다. 행복의 길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갖고려 하지 않았다. 치악산에서 내려온 스님은 1971년 경기도 안양에 대한불교회관을 건립하게 이른다. 중생들을 해탈에 이르는 길로 이끄는 생활선법의 근본 도량이었다. 어떠한 인연도 마다하지 않는 자비심이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보살의 원력이었다. 이 진리를 가르친 거지 잘한 안 되는 것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삶의 진리를 맛보고 가게 하였다. 남을 불쌍해서 건지려고 아주 좋은 선지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야. 이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집인 애들도 다 그럴 거라 이거야. 불교회관으로 시작된 선언 초기 법당에는 불상도 모시지 않았다. 일원상과 촛대 두 개, 향로 하나가 전부였다. 뒷날 사찰 등록을 할 때 불상을 모시며 이 또한 믿음을 위한 방편이라고 천명했다. 부처님의 세주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돼서 내가 돌아올 때가 돼야 하는 거지. 지금 못하면 마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언제고 그렇게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물 흘러가고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얼마나 편리한데 그러니. 하시는 일들 그 우리 회관 짓는 데도 우선 그렇게 뭐 도와주시고 이래서라기보다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신 일들이 전부 주저하거나 아낌이 없이 할 것은 이제 막 기탄 없이 참말로 이렇게 쾌척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기에 정말 비구니들 앞으로의 이제 발전이거나 또 이제 불교의 호흡면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이 스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그때 참 존경심이 납니다. 스님은 세상 학문을 익힐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잠시 다니고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운 것이 전부였다. 자신이 읽는 경전 구절구절이 스스로를 울리지 않는다면 8만 4천 경전을 소리내 읽는다 한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둥글고 밝은 달은 쉽고 어려움에 간택이 없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너무 현란하다. 한글 경전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 스님은 예불문과 자주 독송하는 경전들을 뜻으로 풀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대행 스님의 해안이었다. 하람 스님이 어린 대행을 귀히 여긴 것처럼 대행 스님을 아꼈던 선지식들이 많았다. 대행 스님과 법담 나누기를 즐겼던 타노 스님은 한마음 선언에서 4년 동안이나
화엄경을 직접 설하기도 했다. 일찍이 서구 유럽 사회에 한국 불교를 알렸던 숭산 스님도 대행 스님을 아꼈던 시대의 선지식이었다. 숭산 스님은 때론 엽서로, 때론 장문의 편지로 세계 곳곳을 돌며 대행 스님과 서한을 주고받았다. 세계인의 마음 방향을 우려했던 시대의 스승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격려와 법담이었다. 나 자신이 수행의 주체가 되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불법이 어렵다고만 하고 수행과 삶이 따로따로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행 스님의 주인공에 대한 가르침은 목마름을 풀어준 감로수였다. 한마음 선원은 국내 지원만 15곳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곳 본원에서 세운 곳이 없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원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지역 불자들이 스스로 도량을 마련하고 지원 현판을 걸었다.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였다. 스님께서 안양에 자리 잡으시고 이제 신도분들을 제접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이제 대중들이 받으시고는 너무나 좋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가까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각 지역에서 또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제 마련해 놓고 스님 제발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려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국내에 15군데고 아마 해외에는 10군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대행 스님의 설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원으로 이어졌다.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모건이를 시작으로 해외 지원이 늘어갔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의 미국과 아르헨티나, 독일, 태국, 캐나다 등지에 해외 지원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종교라는 이름을 알기 위하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모든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모든 삶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쑥 빼놓고 주요 부처님이요 하고 이름과 형상을 믿고 자꾸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지구 안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내 몸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지원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대법회를 개최했다. 유럽인에게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통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대행군 스님의 누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행 선수님께서 법회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대성공이었다. 한국 비군이 선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었다. 너무 깊숙이 보고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 옛날에도 문무술 했고 또 윈서핑도 했는데 보니까 진짜 잘 이해하면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충 알으면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만 알으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컨셉에 만나서 너무 단순히 너무 핵심점 너무 잘 잡았어요.
이거 진짜 둘이 아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스님께서 내려오십니다. 2002년 본원인 안양 한마음 선원에 도량탑인 구정탑이 세워졌다. 전신차게 한마음의 도리를 형상화한 도량탑은 지금까지 봐왔던 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 탑은 모든 중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인 주인공 자리를 믿어 만물 만생이 공심 공체로서 공영 공식하며 공생하고 있다는 한 마음의 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홉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도량탑은 지붕 위에 칠보탑과 함께 불보살과 중생의 에너지가 소통하는 우주의 통신처이며 한마음의 상징탑이다. 이보다 앞선 1994년 대행 스님은 현대 불교 신문을 창간했다. 정보사회에 발맞춰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선 것이다.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역동적인 현장 불교, 생활 불교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불교 신문과 함께 국내 최대 불교 포털 사이트인 부다피아를 개설하였다. 시대를 앞서가는 대행 스님의 안목은 영탑공원 조성에서도 볼 수 있다. 아직 영탑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1986년 충청북도 음성군 광명선원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영탑공원을 설립했다. 묘지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국토 문제가 공론화되기 훨씬 이전이었다. 미생물도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 이거야. 진화되고 자꾸 올라오면서 이게 인간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떡하니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그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이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더라 이 얘기야. 국토 문제뿐 아니라 내 조상만이 전부인 줄 아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윤회의 실상을 보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일체 만법이 한마음에서 들고 남을 본다면 내 부모, 내 부모의 분별이 있겠는가? 한마음 선언의 영탑공원 설립은 음성 광명 선언을 시작으로 제주, 진주, 중부 경남 지원으로 이어졌다. 대행 스님의 실용 불교, 생활 불교는 선법과로 이어졌다. 개성과 법문에 곡을 붙여 선의 이치를 노래하는 것이 수행 선법가다. 스님은 마음의 도리와 이치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노래로서 수행의 지침이 되고 삶의 근본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그 뜻을 마음으로 새기며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참 본성을 밝히는 공부가 되고 마음의 도리를 전하는 공덕이 되는 것이다.
본원과 국내 해외 지원의 합창단들이 소년소녀 가정돕기, 심장병 어린이돕기, 가람환자돕기 합창제를 통해 음성포교의 장을 열었다. 이 노래를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면 그것도 아주 그 염원하는 그런 그 관이 되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게 달린 거지만은 생각을 크게 그렇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에 내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의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생활 불교의 힘은 한마음 과학원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행 스님의 주인공 관법이 체계를 갖춘 수행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자기 삶의 문제를 공부 재료로 삼아 실천하는 공생 실천 프로그램으로 한마음 선언의 대표적인 수행 프로그램이다. 각자의 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공부 재료로 삼기 때문에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이 된다. 공생실천 프로그램의 3개월 과정을 졸업하면 심화 과정, 연구 과정을 거쳐 실참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마음 과학원은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신도들의 무차대회라 할 수 있는 한마음 포럼으로 불자들의 수행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자기 그 재료, 자기 마음 공부의 재료를 자기의 그 문제를 현재 느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수행을 따로 하고 생활을 따로 하고 생활 다 하고 뭐 산에 가서 수행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래 생활과 일체화되게 한다는 그런 게 참 독특한 점이 있고.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세계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 서구 유럽인이 불교를 접하는 루트는 대부분 책을 통해서다. 대행 스님은 머자는 장래에 불교를 찾는 서구인들이 늘어날 것을 예견했다. 시대의 흐름이 마음 공부, 정신적인 공부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물질적인 세계에 너무나 풍요한 세계 속에서 이것이 단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50%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 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책을 찾을 때 줄 수 있는 영어로 된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줘야 된다. 1999년 번역부로 시작된 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저서를 번역 출판하고 있다. 법문을 엮은 불교 수행 지침서와 뜻을 높은 경전 법문집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특히 마음의 원리와 생활 속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추천하는 베스트셀러다. 세계 도서 전시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에서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서구 사회는 정신적 가르침에 목말라하고 있다. 북베어에 참여한 지는 뭐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지금 외국 출판사랑 계약된 거는 6~7권이 되거든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큰 스님 가르침을 자국의 언어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고, 큰 스님 가르침이라는 거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 불교 전반을 대표해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 불교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가교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봄 소식을 전하는 목련처럼 비구니의 몸을 빌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의 흐름을 열어보이신 대행 스님. 대지를 고르게 덮어주는 한방눈처럼 대행 스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연 중생을 차별 없이 품어주었다. 근기에 따라 중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자비보살이었다.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과 신뢰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인년 정월 초이틀, 스님은 84번째 생신을 신도들과 함께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다. 스님께 입은 은혜가 깊은데 몇 번이나 더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할 일을 마친 노선사는 생사에 초연한데 사람들은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늘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 스님은 그냥 단 말씀이 계신다면은 화합해서 잘 살아라. 화합해서 잘 살고, 그저 이 주장자 지고 가는 건 놓치면 안 돼. 죽는 그 순간까지 지고 가라. 그래야 그 세계에 가서도 다 알아. 정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행신께서 오래오래 계시면서 그 보면은 편안하고, 대행신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정말 자비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래오래 보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로서 참 오랫동안 내 욕심만 채웠구나. 내만 살기 위해가 어디가니 큰 스님으로 괴롭히겠구나. 막 이런 막 생각을 하면은 막 지금도 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모습으로는 항상 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이어가신다면 나도 또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대행 스님은 더 이상 당신의 자리 법좌에 앉지 않는다. 배움이 끝나지 않은 신도들은 세월을 거슬러 영상법회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스님의 처소로 이어지고 있다. 스님도 다 긴 연꽃 한 송이 들고 계시고요. 저기 문수보살님도 저기 저렇게 점검을 받아야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뵙고 싶은 것이다. 전체 나라가 부흥해진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마음의 법등 밝혀놓고 스님은 쉼없는 진리의 법학기를 굴리심에 여일하시다. 이 공부는 곧바로 들어가는 공부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 역시 질문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진하디 진한 눈물이 흐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열반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만요. 몸뚱이로 볼 때는 죽는다 산다가 있겠지. 그러나 원래 나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 가도 가는 게 아니요, 와도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떴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것뿐이다. 이런 거예요.